네, 창세기 42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열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벌써 창세기 42장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는 늘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매일매일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는 날들, 뭐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는 하루하루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떤 날에는 정말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런 일들은 좋은 일이면 상관없는데 좋지 않은 일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대하고 싶지 않은 이 불편한 만남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요셉과 그의 형들이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요셉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사건이 42장에 와서 본격적으로 야곱의 가족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었던 것은 아버지 야곱과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끌어 가야 했고 그 첫 단계가 바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기나긴 고난과 시련 가운데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차츰차츰 실현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지난주 살펴본 창세기 41장과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41장 마지막 2절 말씀을 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리고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7년 풍년의 시대를 지나고 이제는 가뭄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흉년은 단순히 애굽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대로 온 세상, 애굽 땅을 비롯한 온 세상에 매우 심한 흉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곡식이 떨어져서 굶어 죽게 생겼고 당장이라도 먹을 것 구하지 않으면 모두 굶어 죽게 되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자손 야곱의 가정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게 합니다. 막내 베냐민만을 아버지 곁에 두고 다른 아들들은 모두 짐을 챙겨들고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안에서 마침내 요셉과 형들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얼마 만에 다시 만나는 것일까요? 요셉은 17살에 애굽으로 갔고 30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있었고 흉년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지금 2년째 흉년이 지났고 앞으로 5년의 흉년이 남았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대략 계산해 보면 요셉은 22년 만에 형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만나는 모습이 조금은 그렇게 기뻐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금 불편해 보입니다. 22년 만에 이루어진 첫 만남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2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요셉을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자신 앞에 엎드려 있는 형들을 보는 요셉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요셉의 마음이 너무나도 복잡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오랜만에 만난 형들을 본 반가움 또 형제로서 느끼는 그 긍휼의 마음과 함께 자신을 죽이려 했고 매정하게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요셉의 마음 가운데 미움과 원망과 마음의 상처들이 기억나지 않았을까. 우리도 모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남에게 한 번도 상처를 주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 너무 착해서 또 너무 선해서 남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상처를 주지 않은 것 같은데 누군가는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 사이가 그러합니다. 여러분도 가까운 미래에 누군가의 남편과 아내가 다 되어 있겠죠. 때로는 토닥거리기도 하고 부부싸움을 하다가 내가 언제 당신에게 상처를 줬냐라고 물으면 상대는 분명하게 상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와 부모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사랑과 정성과 시간과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키운 자녀인데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서 자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 간에도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습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아주 친밀한 사이일수록 받게 되는 상처의 그 충격은 더 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운 일은 내게 상처를 준 상대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특히 이것은 상처가 크면 클수록 말처럼 쉽지 않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 우리는 상처 준 것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열받고 더 화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미움을 넘어서서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어디에 걸려 넘어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차라리 병이라도 들어서 내 눈앞에 사이에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혹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성경에는 탄식하는 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는 저주하는 시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래기도 했던 부분입니다. 과연 시편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도 되나.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 쓴 시편 109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몇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기서 나타나는 그는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지금 다윗이 바라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 있으면 이런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저주해도 괜찮은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 마음을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상처 준 자를 용서하는 것과 서로 화해하는 것은 조금은 다릅니다. 용서는 일방적인 것이지만 화해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 간에 서로 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용서 컴플렉스, 용서하는 것을 참 두려워합니다. 특히는 우리와 같이 신앙인들은 용서해야 한다는 그 말씀 앞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반응을 하면서도 참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떠올릴 때 함께 떠오르는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쉽게 용서하지 않으려 합니다. 내가 용서하면 저 사람과 또 웃으면서 지내야 되겠지, 저 사람과 또 인사도 해야 되겠지, 그런데 그렇게는 지내기 정말로 싫은데. 우리가 용서를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누군가를 용서하면 자신이 손해를 본다는 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용서를 하더라도 화해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화해까지 싫어서 용서까지 안 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누구 안에 그 문제가 발생합니까? 내 안에서 그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것 때문에 끙끙 앓기도 하고 용서할까 말까 하는 문제로 시간과 삶을 낭비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형들 앞에 서 있는 요셉의 마음에도 이런 갈등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했던 형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깊은 구덩이까지 파가지고 빠뜨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애굽에 장사하는 사람들 편에 자기를 종으로 팔아넘겼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10년이 넘는 종살이와 노예 생활을 감당했습니다.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3년 이상 억울한 감옥 생활까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셉이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노가 있었을까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충분히 합리적인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랜 고생 끝에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집을 떠나온 지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형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이 그 앞에 서 있는 줄 알지 못했지만, 그리고 요셉은 그들이 형인지 알았지만 금방 다가가서 내가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용서가 용서가 되고 화해가 화해되기 위해서 요셉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껴안고 통곡하고 싶었지만 겉으로는 아주 엄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잡한 마음의 요셉과는 달리 형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고 요셉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들이 보기에 요셉은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머리 모양, 또 그들의 복장, 또 그들의 말을 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노예로 팔려갔던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형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 형들에게 요셉은 모른 척하고 아주 거칠고 엄하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에서 말하는 엄한이라는 이 말은 형들을 아주 거칠게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엄중한 경고를 하면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스파이구나, 정탐꾼이구나, 너희들 다른 나라에서 왔지. 지금 우리가 흉년에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공개한 것을 알고 너네들 우리의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잘 알아놨다가 나중에 다시 쳐들어오려고 온 정탐꾼이구나라고 형들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 3일 동안 가둡니다. 곡식을 구하러 왔다가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만난 형들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요셉은 어쩌면 자신이 경험했던 종과 노예의 어둠의 시절, 또 감옥의 시절을 조금이라도 경험해보라는 심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곧 형들에게 옛날에 대한 기억을 다시 되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동생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나 너희들 중에 한 명은 이곳에 남아있어야 한다. 형들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냥 가자니 자기 형제 중 한 사람은 붙잡혀 있어야 하고, 집에 가서 동생을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그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동생은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은 사랑을 주었던 동생이기에 그 동생을 쉽게 데리고 올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팔고 약 20년의 세월 흘렀습니다. 그 이후로 형들은 동생을 판 것에 대해 죄책감도 느끼고 또 잊어보려고 발버둥도 쳐보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직면해서 회개하거나 깊이 다루어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 자신들이 했던 그 잘못된 일들이 부끄러웠기 때문일 것이고, 자기들이 생각해도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3일이라는 시간을 통해 형들은 모두 다시 한번 20년 전에 자기들이 했던 일을 기억하고 그 문제 앞에 직면합니다. 이처럼 요셉이 형들을 시험한 방식은 요셉이 20년 전에 자기가 당했던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형들은 스파이로 몰리자 자신들이 요셉을 아버지의 스파이로 몰았던 것을 생각했습니다. 또 감옥에 들어가자 자신들이 억울하게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었던 것도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20년 전 그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죄악이 형들의 머릿속에 기억이 난 것입니다. 형들의 잠자던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비되었던 선한 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애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요셉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형들의 기억 속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20년 전에 요셉이, 형,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꿈꾸고 자랑한 거 정말 미안하다. 나 여기서 꺼내주면 정말 형들 말 잘 들을게. 그렇게 애원하면서, 아니 그것보다 더 애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도 형들은 길을 닫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팔아 넘겼던 그때 우리가 듣지 않았던 우리의 죄악,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행해지는 이 괴로움의 이유가 아닌가 하고 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자신들의 다른 잘못이나 다른 사건으로 발생했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형들은 공통적으로 모두 하나같이 한날 벌어졌던 바로 2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형들에게는 그 사건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해결하고 싶었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정말로 빠져나오고 싶었지만 빠져나오지 못했던 악몽 같은, 그래서 여태 괴롭혔던 기억이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보통 잘 나갈 때 어제 일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에는 자기 잘난 맛에 일이 잘 풀린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삶 가운데 어두움이 다가오면,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갑자기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잘 다니던 직장이 갑자기 흔들릴 때 우리는 그제서야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삶이 왜 이러나? 왜 이렇게까지 되었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형들이 17살 난 동생이 울부짖던 것을 듣지 않았던 자기들의 죄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요셉과 형들 사이에 용서받고 용서하고 또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한 요셉, 마침내 형들을 용서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언제부터 용서하기 시작했을까요? 20년 동안 분노를 가슴에 안고 있다가 형들을 만나면서부터 그 용서가 시작되었던 것일까요? 화해까지는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이미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형들을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맡겨진 일들을 정말로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자기의 삶에 가득했던 어려움과 슬픔으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맡겨진 삶을 열심히 살았던 것은 언젠가 만나게 될 형들에게 단지 복수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너무나도 정확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요셉이 형들의 대화를 듣다가 그들을 떠나가서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껏 요셉이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서도 눈물을 보였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한 것을 보지 못했는데 지금 그 요셉이 울고 있습니다. 요셉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복수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자기를 못 살게 군 형들에게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더 모질게, 더 못 살게 이야기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요셉이 형들 앞에서 떠나가서 운 것은 아마도 자신에게 범죄한 일로 두려워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당한 고난을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또 형들을 불쌍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많은 사건 중에서도 그 사건을 기억함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며 요셉의 마음이 녹았을 것입니다. 어떤 경계도 또 아주 조금 남아있던 미움도 서름도 섭섭함도 아마 그 시간에 다 녹아내리지 않았을까. 눈물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울었다는 것은 그가 형들의 잘못을 용서했다라는 것도 의미합니다. 만일 요셉이 형들의 잘못에 대하여 복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형들의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심의 미소를 날렸어야 했습니다. 자신을 못 살게 하는 원수가 나에게 잘못한 일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친구가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겉으로는 위로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그것보다 더 통쾌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울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요셉은 이미 자기에게 잘못된 그 많은 일들을 한 형들을 용서해 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5절에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하여 국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이 명령하여 형제들에게 받은 돈을 그들이 모르게 그 자리에 다시 넣어주면서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들이 먹을 양식을 주고 있습니다.
남을 향한 깊은 배려와 긍휼함, 그리고 이 희생정신, 이것은 그냥 생겼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고난 중에 절망과 눈물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육체를 살리는 영의 양식을, 육의 양식을 값없이 거저 주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는 영의 양식을 값없이 거저 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한다면 우리 중에 누가 그 값을 내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이 하신 것,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저 내어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그 사랑에 모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볍게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신학자 본헤퍼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과 형들의 예상하지 않은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들과 요셉의 입장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괴로움을 당했던 자가 괴로움을 주는 자가 되었고 감옥에 갇혔던 자가 감옥에 가두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총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형들은 얼마나 두렵고 또 떨렸을까요? 그래서 생각하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대했어도 괜찮은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셉은 자신의 형들이 오랫동안 잃어버린 그 진실을 되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이 한 모든 일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도록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시험한 결과 형들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다루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는 그냥 회복되고 그냥 괜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가 필요하고 회개와 용서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와 용서의 과정이 있을 때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대가를 치르셨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온전히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 앞에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라도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 있다가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보다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심을 믿습니다. 이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거는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저 친구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죄를 짓고 보이는 모습은 아닙니까?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을 더 화나시게 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냥 솔직하게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한마디 너무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님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눈에 눈물 짓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고 그분의 선하심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우리가 볼 때는 불편해 보이는 형들과의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날 그토록 자기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형들이 자기 앞에 있을 때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오히려 더 큰 사랑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4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였다. 여기서 생각하고라는 단어는 단순히 회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당시 요셉이 형들을 보았을 때 갑자기 과거 자신이 17살 때 꾸었던 꿈이 떠올랐던 것이 아니라 항상 요셉의 마음 가운데 새겨두었던 꿈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꿈만 아니라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고 보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동안의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형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버리고 그들을 오히려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한 결과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봄으로 믿음 안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의 영광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자신의 감정보다는 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과 형들의 만남은 불편했지만 꼭 필요했던 만남입니다. 이 만남들이 없었다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것이고 요셉이 하나님께로 받은 꿈도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불편하지만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 하나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 요셉의 형들과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못을 하고 실수도 하며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또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참으로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저주받은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지만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작은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하심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벌어지는 작은 일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생각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점검하고 또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